혹시 뒤통수 많이 뭐 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일상이죠 뭐. 네. 제가 통수박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방송을 댁에 계신 형수님이 들으신다면 와 매일매일 뒤통수를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이 현재 싱글이라는 가정하에 진짜요? 지금 가정만으로 설레나요? 네.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있어요. 설레나요? 더군다나. 네. 네. 나도 내 친구도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 여자가 그런데 나보고 만나자고 한다.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아, 친구가 있는데? 아니. 친구인데. 싱글이고요, 일단. 네. 그죠? 여보, 나 싱글이래, 일단. 그죠? 그리고 예쁜 여자고요. 친구야, 뭐. 친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친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없나요? 저 아까 그랬잖아요. 공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 보니까 친구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불쑥 드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통수는 제 일상이라고. 아, 그래요? 친구 정도 한두 명이야. 뭐, 버릴 수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만약에 형님이면 형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친형? 우리 친형 나이가 지금 50인데요?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하려고 50이지? 그 나이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통수 칠 겁니까? 아니, 동방예의주국은 언제나 그 동생이 먼저예요. 형들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형이 있잖아요, 정말. 저는, 영화 배우 멋진 형이에요. 아, 저는 절대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전 앞통수 쳐요. 전 대놓고 해요. 전 뒤에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너, 저로 가! 없어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전 앞에서 사람을 제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 알겠습니다. 요거 참 가정 좋네요. 그래요? 싱글이라는 가정 하에. 네. 알겠습니다. 명찰이라도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싱글? 그렇게요. 그냥 자고 다니시라고? 스티커로 하나 만들어드리고. 만약에 강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친구가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페이도 세고 더군다나 여대입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괜히 물어봤네요. 할 거죠? 뭐 이건 뭐 하는데 네. 페이는 양보할 수 있어요. 여대잖아요. 여대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거든요. 몇 개 없죠. 가야죠. 네. 저도 나중에 프리 선언 이거보다 교수 선언 하고 싶어요. 여대 교수 선언. 네. 임용되고 싶습니다.